자, SBI 인베스트먼트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문회사에 투자를 하자, 안정적으로. 그렇게 그런 종목으로 KTB 투자증권에 증권사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 분을 주셨고요. 자, 오히려 이럴 때는 위험하고 조금 밸류가 높은 종목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아예 다른 업종 사조오양을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과 사조오양, 오늘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뭐 투자회사 이런 SBI 인베스트먼트 같이 창투사 말고 오히려 그냥 안정적인 투자회사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김민수 대표님께서 증권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 시점에 왜 증권주냐라고 네. 얘기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증권사가 아니죠. 만약에 어떤 매매 거래 대금이 많고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그냥 키움증권을 사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IB 쪽에 특화된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그냥 투자 잘하는 회사라고 투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유진저축은행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KTB 네트워크와 몇몇 자회사들을 다 합쳤을 때 약간 증권사보다는 종합금융사 느낌이 그렇네요. 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100% 자회사인 KTB 네트워크를 IPO를 추진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는 바로 어떤 실적과 이제 연결 순익에 잡히는 변화는 상당히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알려진 바로는 비바 리퍼블리카, 리파 맞나요? 리퍼블리카. 네. 리퍼블리카. 예, 이쪽이 네. 이제 토스 운영하는 회사인데, 토스. 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이쪽에 초기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아직 얼마가 정확하게라고는 얘기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 공개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확인이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을까라고 지분이? 추정은 하고 있는데 지금 토스 7조 원대까지 지금 가치 평가가 나오는 입장 쪽에서 상당한 그 평가 이익이 잡힐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4분기부터 실적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레벨업이 됐는데 1분기 순이익이 450억이 넘게 났는데 지금 시총이 4,900억입니다. 이거 뭔가요? 네. 1분기 실적만 주가에 반영됐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 뚜렷하고 게다가 추가적인 이런 지분 가치만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 있으면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네.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은 KTB 투자증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뭐 증권사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잘하는 종합금융사로 좀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BI 인베스트먼트보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KTB 투자증권에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투자할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님은 이 KTB 투자증권 어떻게 보세요? 예, KTB 투자증권은 지금 IPO를 앞둔 자회사가 같이 하고 투자가 잘 돼 있는 거 뭐 그리고 토스 투자된 부분까지 해서 이게 그 증권사 중에서는 뭐 가장 수익 구조나 뭐 이렇게 영업 이익이 다 변화돼 있어서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으로. 자, 김민수 대표님 오늘 아주 신박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나현진 대표님의 대안주도 확인해 볼게요. 사조오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도 좀 의외였습니다. 예, 뭐 시황도 좀 불안하고 그리고 네. 그 수급도 최근 들어서 뭐 환율, 금리 뭐 이런 쪽으로 우려가 좀 들면서 이럴 때는 좀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봐도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일단 뭐 식료품 같은 경우는 뭐 가격 인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뭐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사조 산업 같은 그러니까 사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기업 승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모멘텀도 숨겨진 모멘텀도 있어서 이런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 이렇게 시황이 좀 불안한 시점에서는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사조오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오양맛살 뭐 그쵸. 이렇게 떠올릴 수 있고요. 그 육가공 냉동 뭐 식품 기업인데 이게 한번 오른 원가는 이제 뭐 식료품 원가는 원가가 낮아져도 이 가격이 내리지는 그렇죠. 잘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인플레이션 기대가 들고 그 음식료에서 가격 인상이 전가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그 사두면 뭐 원가가 낮아져도 오히려 이제 이익 폭은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투자 아이디어를 볼 수 있겠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매출이 한 4.5% 영업이익 17.9% 그리고 순이익 42% 정도 증가하면서 뭐 그 19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한 편입니다. 뭐 예, 국제 곡물 가격을 포함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뭐 식품 가격 증가 그또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현재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1,191억 원 그리고 작년 순이익이 뭐 185억이니까 꾸준한 수익에 비해서는 가격 인상 이거 주가 인상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현진 대표님은 4조 의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SBI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주로 창투사를 그냥 똑같이 보기보다는 아예 조금 시장의 현재 분위기와 엮어서 이렇게 수급이 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고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각? 네, 4조 그룹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포인트 저평가에 대한 또 필수 소비재에 대한 시각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4조 대림이 더 낫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 예. 네, 이쪽에 또 뭐 맛살이나 육계 쪽 관련된 쪽도 같이 한 매출의 네. 50% 하는데 이 회사의 강점이 있는 게 콩기름. 그러니까 즉 대두를 아, 예. 이용해서 저희가 치킨 먹을 때 보면 튀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많이 들어갑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최근에 대두 가격 올라가면서 이쪽도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때 기분이 우울할 때 치킨을 끊을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와 관련된 콩기름의 높은 가격으로 제공됐던 부분들은 네. 계속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역시 기대감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김민수 대표님은 4조 그룹주들을 좋게 보고 계신데 4조 대림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걸로 일단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대안주 SBI 인베스트먼트의 대안주로 투자 잘하는 다른 투자회사 KTB 투자증권과 오히려 시각을 좀 다른 쪽을 쳐다보자. 창투사가 아니라 다른 업종을 보자라고 하면 4조 5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KTB 투자증권의 일단은 가격 전략부터 김민수 대표님이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주가를 보게 되면 많이 올라서 참 못 사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그러게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마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저평가기 때문에 쉽게도 안 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락하게 되면 계속 비중을 늘려가는 기회가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8,2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들이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가치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만 원대는 가야 정상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탄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대 일단 7,300원대로 정했는데 이 정도 부분이면 이탈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험 관리 쪽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KTB 투자증권은 뭐 쉽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지금이라도 조금 올라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4조 5양 나현진 대표님이 가격 전략 주시죠. 예, 지금 한 며칠 전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그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네. 현재 매수가로는 한 13,000원 이하면은 충분히 그 매수해볼 수 있는 가격대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거래량이 많이 나온 날 뭐 시가 그 이하 정도에 11,5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님은 4조 5양 목표가는 15,000원, 손절라인 11,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보시고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놓으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확인을 해봤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